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도준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진도준은 인생 2회차에서 아진자동차의 역사를 바꿨음에도 윤현우 어머니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가 인생 1회차 윤현우 팀장이었을 때 진도준은 이미 사망했었죠. 그런데 2회차 진도준이 된 현재에는 진도준이 죽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당연히 진도준은 주인공이니까 살려두는 게 맞겠죠. 결국 그 죽음을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도준의 목숨을 노린 그 누군가에게 죽음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칸을 보면 꽤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진도준을 살펴볼게요.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미라클 이사, 남자, 11세에서 2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다른 등장인물들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인공 진성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다른 사람들은 40대 후반이나 70대 후반으로 몇 살까지 사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진성준만 몇 세까지 사는지 명시되어 있어요. 49세에 죽는다고 하네요. 진성준만 죽는 나이가 나온 것도 의문인데 더 흥미로운 건 바로 49라는 숫자입니다. 49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49제가 있죠. 49제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 후에 치르는 제사 의례입니다. 원작 재벌집 막내 아들의 장르는 회기 환생입니다. 대부분 1편에서 주인공이 죽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새로 태어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 장르는 죽음이란 단어를 깊게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진도준과 진양철을 죽이려 한 범인들은 그 대가로 화조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그림은 진성준이 빼왔었죠. 인생 1회차 윤현우 팀장이었을 때 진도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도준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이때 진도준을 죽인 건 진성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인물이 진도준을 사망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죽였다가 아니라 사망하게 했다로 말씀드린 것이 힌트입니다. 인생 2회차에서 진도준은 원래는 똑같이 그 인물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이 진도준을 죽게 하려다 결과가 뒤틀어진 것이죠. 진성준은 나쁜 의도로 진행했지만 결국 진도준에게 행운을 지어준 셈이죠. 여러분들 혹시 노잣돈이라고 아시나요? 죽은 사람이 저승길에 편히 가라고 지어주는 돈입니다. 사고를 낸 화물트럭 기사는 집에 있던 게임장 상품권이 노잣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범행의 대가로 지불했던 화조돈은 진양철의 손에 들어가 있죠. 결국 진양철의 노잣돈이 그 화조돈이고 진양철은 곧 죽게 됩니다. 진양철도 순양생활과학과 사모펀드 네이수스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꼬셨습니다. 그 후 기업 청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서 순양생활과학에 투자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윤현우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죠. 시청자로서 진양철의 매력에 빠져있는 것이지 냉정하게 보면 진양철도 악당은 맞습니다. 그래도 주인공 진도준을 아끼는 모습에 많이 정이 들었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진도준 진양철 살인 미수 사건에서 저는 이 피록이 최종 범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양철이 사랑하는 부부의 상징인 화조도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2화 예고를 보면 진성준이 순양금융지주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은 대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비자금을 모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진성준의 노잣돈이 되겠죠. 이렇게 49제, 노잣돈, 한국식 제사에 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진도준과 진양철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나요? 맞습니다. 우실장이에요. 두 사람을 차 안에서 건졌죠. 우실장은 조그마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고 끝까지 누구의 소행인지 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실장은 저승사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진양철은 죽게 되지만 진도준이 살아있었죠. 일어나야 했던 일이 안 일어났기에 우실장은 진도준을 못 데려가는 대신 이 일을 벌인 진성준을 데려갈 겁니다. 우실장은 진성준이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덕분에 진도준은 이번 생에서는 서민영과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윤현우 팀장이었을 때 진도준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인물과 진성준이 어떤 전개로 누구 손에 죽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